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일본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일본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일본을 향해서 헌신한 그 자국들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 어려운 일본 선교라고 하지만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AMI를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의 열매들 맺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일본 선교가 앞으로 주님이 잘 펼쳐 주시겠구나라는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네. 일본 하면은 정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힘들다고 하고 그곳에 있는 또 일본 사역자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겁없이 그 힘든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일본 선교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NK 사역도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닌데 이 일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갈 일이 창창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 도전인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주님께서 이제 신실하게 저희들의 동역자가 되실 줄 저는 기대하고 또 믿고 있어요. 일본 다녀온 우리 사진 준비가 됐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우리 최태자 선교사님 그 교회에 방문했어요. 최 선교사님이 이번에 수고가 많았고 최 선교사님은 일본에 아주 젊었을 때 가셔서 CCCA 선교사로 그곳에 현지인과 결혼하시고 거기 자녀들도 나오시고 정말 신실하게 일본을 향해서 기도와 물질과 정성을 뿌린 귀한 여종이신데 앞으로 저의 통역 일을 맡아서 하실 것이에요. 우리 이경렬 선교사님과 같이 그분이 개척한 교회인데 일본인들만 있는 교회예요. 감사한 것은 이 최태자 선교사님과 그 교인들이 이번에 저희들 들어가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비용을 이분들이 다 담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기록적인 거예요. 일본인들이 비용을 담당하는 것. 뭐 공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이분들이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도착해서 이분 교회에 이렇게 제가 첫 발로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을 누가 찍었어요. 이번에 우리 두 장로님들 같이 갔죠. 이분들의 수고가 많았어요.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 교회에서 이제 거기 글 써 있죠. 2025년 내년 세미나 참가 예정인 목회자들이 자기네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내년 3월에는 일본 목회자들만 모시고 할 것으로 이제 서로가 이야기가 됐어요. 이분들 서로 이제 대화하시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에게 도착하자마자 중국 선교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중국과 일본의 차이점, 중국이 지금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도전이 이분들에게 됐던 모양이에요. 자, 다들 일본 분들이 여기는 지금 아주 30년 가까이 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지도자급의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이 일에 적극 지금 동력하고 계시고 이제 내년 3월에도 또 여기에 더 참여하고 그럴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숨겨놓은 주님의 종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이 디아스포라 이 사모님들이 K자바에 등록하겠다고
여러분이 등록하는 그 모습이 지금 쌓이고 나왔어요. 등록 입학원서 쓰시는 장면에 각자 소개하는 장면들이고, 여기 이제 K자바 팀들이죠. K자바 팀들. 우리 참 오래된 선교사님들이에요. 뭐 거의 일본 사람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선교사님들인데,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분들을 저 나라에 보내서 소위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하시면서 타문화권에서 이만큼 예비시킨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보물들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그곳에서, 지금은 나이 조금 들어 보이지만, 저 젊은 그 아가씨 때 모두 가가지고 저렇게 그 나라에 대한 문화와 언어와 이런 걸 배우면서 이렇게 사역자가 된 것. 대단하지 않아요? 예, 대단하죠. 예. 나는 그걸 항상 보고 있어요. 여기는 일본 팀들이에요, 일본 팀들. 기억나시죠? 다 여기에 참가했던 일본 팀들이고, 지금 일본 J자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J자바를 통해서, 일본 사역자들을 통해서 J자바에 많이 사람들을 불러오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이번 10월에 자바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따라서 오실 거예요. 그 열매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맺혀감을 보게 돼요. 우리 이경열 선교사님께서, 그 이번에 이경열 선교사님이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통역을 했던 조윤희 선교사님, 우리 화면에 나오죠? 키 조그만 그 선교사님과 같이 수고가 많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실 거예요. 네. 사진 아직 여러 있죠. 또 좀 찍어보세요. 여기 이제 나머지는 잠깐 잠깐 그냥,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바나바 선교회라고, 또 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나이 한 70대신 오래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바나바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선교회의 그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 선교회, 저기 머리 하얀 저 선교사님이 저희들과 같이 동역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참 앞으로 기대가 많아요. 예, 그 바나바 선교회 사진이, 예. 우리 장로님들 두 분 보이시죠? 예. 그 옆에 보면 그 머리가 약간 앞에 난 하얀 저분은 우리 알지요? CCC, 일본 전역을 담당하고 있는 CCC 책임자예요. 한국 CCC,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과 동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 되세요. 그 다음에 조금 그 사진,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나는 날 아침에 아주 중요한 분과 제가 미팅을 했어요. 저기 지금 가운데 앉은 검은 머리 저분이 일본 CCC의 총 책임자예요. 예. 바쁜 여정 가운데 저와 아침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저와 이제 대화하면서 앞으로 일본 CCC하고도 저희들과 동역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어요. 예, 주님께 감사드려요. 예. 이번 여행이, 다음 사진 보세요. 예. 여기 이제 요 다음 사진.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그 선교사님인데, 우리 장충식 목사님, 선교사님, 그 사모님 되시는 박경화 선교사님이, 간증을 간단하게 이제 하셨는데, 그 간증 내용을,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보내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그래서 이걸 교인들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를 보고 한번 읽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냥 보세요. 왜? 우리 교인들만 아니고 우리 일본 선교의 하나의 열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글씨? 안 보여도 그냥 제 말을 들으세요. 그냥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코하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경화 선교사입니다. 일본 선교 16년 되었습니다. 선교의 정의를 사랑이라고 나름 정하고 문화하우스를 통한 선교의 비전을 꿈꾸며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정의라고 정한 것은 일하는 사회구조를 가진 일본인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장으로서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어 교실, 한국 요리 교실, 꽃꽂이 교실, 패치워크, 노래 교실 등 문화를 통한 만남과 관계의 장을 만들고 복음으로 이어져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최종의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 일본에 온 첫 해에는 일본인 교회에 출석을 하며 교회와 연대하여 한국어 교실과 요리 교실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관계가 형성된 멤버들을 크리스마스, 부활절, 감사절에 초대하여 한국 요리를 제공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하면서 드디어 1대1 성경 공부로 이어져서 1년, 3년, 8년 현재 공부 중 세례는 아직 등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공부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 문화하우스에서 가정 카페로 수정하게 되었고 실망을 안고 실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기까지의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는 점 실망을 안고 있던 때에 2023년 4월 제1차 자펜 아미 바이블 아카데미를 소개받고 황 목사님의 신학 강의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18년간 교회 개척 목회를 했고 옆으로 간접적으로 사역에 임하게 되었고 일본에 와서도 선교 사역이 늘 간접적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아닌 사람들 관계 맺고 교회로 다리 놓은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신학적 내용의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과 성경 공부는 온누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리빙 라이프 일본어판을 가지고 했습니다. K자바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큐티 중심의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고 접해왔다면 자바 공부는 신학적 내용의 공부라서 뇌 구조를 바꾸는 일, 마치 밭을 다시 갈아 엎어서 다른 종류의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의 마음은 밭은 마치 갈아 엎어놓은 밭에 흐트러진 자갈 돌멩이들, 말라진 돌풀들, 엎어놓은 흙들이 서로 엉켜 있어 멍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신기한 해석인데 정말 맞구나라는 공감이 생기면서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샘물의 줄기를 따라 근원을 찾아내서 마치 샘이 생겨진 내력부터 샘이 생겨난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는 공부이며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보물을 캐내는 공부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미교회와 홍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일본 분은 4차 세미나에 처음 참가했는데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1에서 2, 3차 세미나에는 왜 초청을 하지 않았냐고 엄청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보내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죠. 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좀 서론이 너무나 길었어요. 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어요. 본론은 남은 자 시리즈. 이 지난 시간에 남은 자 시리즈의 첫 번째로 제목이 남은 자란 누군가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어요. 남은 자란 의미가 뭐냐? 남은 자에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합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난 시간 것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것을 간단하게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남은 자는 세 가지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 구루터기, 그 다음에 거룩한 씨.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씨.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이 또 다른 이름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남은 자라는 이름 속에 그랬어요. 그 하나하나 적으시기를 바라요. 이 남은 자들은 첫 번째는 신실한 소수들이다. 신실한 소수들이다. 두 번째는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소수들이다. 이렇게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소수들이다. 세 번째는 이분들은 전인적 구원받은 자들이다. 전인적 구원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화까지 된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이분들은 독수리 시각을 가진 자들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있냐면 이분들은 가치관, 세계관이 변한 자들이다. 가치관, 세계관이 변한 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소생케 하는 자들이다. 죽어가는 분들을 살리는 소생케 하는 자들이다. 또 이분들은 생명 살리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예수님의 모델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모델로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언제 이런 분들로 선택받았나? 그러면 첫 번째는 모태에 형성되기 전이다. 어머니의 모태에 형성되기 전이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다윗 시편 139편 16절이 모태 형성되기 전이다. 또 두 번째는 모태에 형성되었을 때다. 이때 또 불륜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사야서 44장 2절,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본과 NK 선교의 목표가 뭘까?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숨겨놓으신 남은 자들을 일본 분들 중에서 NK 분들 중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분들 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남은 자로 준비를 지금 하는 과정에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남은 자로 예정된 순교는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성을 들여서 이분들이 남은 자의 역할을 하도록, 일본에서 남은 자 역할, 소생케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도록, 일본에서 NK분들도 NK를 소생케 하는 일, 이런 분들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일본과 NK 사역이라 보고 있어요. 아멘이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그 전도서 3장 1절에 분명히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가 그 때를 향해서 지금 우리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자의 대표적인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남은 자가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딱 보면요, 이 남은 자 이야기 나오면서 항상 보면은 구약에는 이 남은 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요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요 남은 자라 그랬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경외.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그 단어만큼 많은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요. 구약엔 특히요. 근데 구약에 이렇게 보면요, 이 사본마다, 구약 성경은 사본, 원본이 아니잖아요. 다 사본들이에요. 이 사본마다 저게 원어책을 보면은 이 경외하다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제가 쭉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이 한 가지는 이 경외한다는 단어를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그냥 Y-I-R-A-H, 그러니까 E라 그래. E라. Y-I-R-A-H. 그죠? We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냥 We라 어떤 거 쉽게 그냥 E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 있어요. We라라고. 또 어떤 구약에는 경외의 표현을 야레라고 표현해서 야레 Y-A-R-E 그냥 야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단어를 내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요 야레라는 표현은, 요 표현은 내가 볼 때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 표현은 그냥 영어로 보면 fear, 두려움, F-E-A-R이에요. 두려움, 공포, 이런 의미가 야레라는 의미가 야레. 그런데 요 이라라는 요 표현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Reverence란 말은 뭐예요? Reverent 하는 건 우리가 이 존경스러운 사람이실 때 딱 경례하는 거 있죠? 요 경례한다는 뜻이에요. 요 경례. Reverence. 우리가 목사님도 Reverent라고 불러요. 이게 존경하는 의미. 그런데 Reverent. 거기다 또 이제 사전에 보면 Reverence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Piety. Piety란 건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의미도 그 이라 속에 숨겨 있고, 또 영어로는 O라고 그래. A-W-E라는 것은 두려움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fear하고 조금 달라요. O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존경하면서 하는 두려움하는 거. 그러니까 O라고 그래.
AWE, 다시 말하면 reverence, awe, piety, 요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라라는 표현이에요. 이라. 알겠어요?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경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은 야레라고 표현했어요. 야레는 이런 종합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무서움과 공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외한다라는 표현과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는요, 여호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공경한다, 또는 이분을 두려워한다, 이분을 경건케 생각한다, 이런 모든 종합적인 의미가 숨겨 있는 게 여기 경외한다. 그래서 한국말로 그 표현을 잘해 경이란 게 뭐예요? 공경한다는 거죠. 외는 뭐예요? 두려울 외자예요. 그래서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단어를요, 헬라말로 포보스 그랬어요. 헬라말로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그냥 보면은 그냥 야레하고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려워한다 그런 뜻이 그 포보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 포보스라는 이 단어가 그 두렵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공포의 신이 있어요. 공포의 신, 두려움의 신이 있거든요. 그 포보스가 누구냐면요,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 이게 그 다음에 미녀의 신인 아프로디테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포보스라고 그래요. 예, 포보스. 이게 시랍 신화에서. 예. 그래서 이 포보스라는 말은 무서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포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경외라는 단어에서. 근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무서운 분만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은 여러 가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경외한다 하는 것은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려워하면서, 또는 그 안에는 순종하면서, 이런 뜻까지 다 숨겨져 있어요. 예. 여기 이제 경외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어요. 잘 소화가 됐어요? 예, 경외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황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걸 오늘 제가 답을 좀 찾아내려고 그래요.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우리가 뭐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 그러면요, 저는 내 나름대로 저는 이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오케이? 예, 그러면요, 저는 제일 먼저 경외한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우선 그 우리가 지금 삼위 하나님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다 맞지만 우리 초점이 지금 예수, 여호와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세요?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예수님의 속성을 먼저요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그것도 기도해. 또 뭐예요? 기억하는 거, 이것도 기도해. 또 뭐예요? 암송하는 것도 기도해. 또 뭐예요? 묵상하는 것. 이게 다 기도예요. 다시 제가 반복해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제를 위해서 생각해요. 일본 선교를 위해서 생각해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NK를 위해서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예요. 그러면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억해요. 그러니까 24시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죠? 또 외우는 거예요. 암송해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죠. 24시간 할 수 있어요. 일본을 향해서, NK를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똑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24시간 전철을 타도 걸어가도 산보를 해도 집에서 잠깐 엑서사이즈를 해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제가 종교의 기원책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이 뭐냐? 이 예수님의 속성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존재론적 속성이 있어요. 이걸 항상 외워두세요. 예. 이걸 외우시면 엄청난 주님의 복이 떨어져요. 이 존재론적 속성이. 존재론적으로 이 네 가지를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자 되셨지만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창조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가 재림에 온다 그러면 분명 재림에 오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존재론적 예수님의 네 가지를 항상 묵상하는 것. 이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하시겠어요? 대단히 이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계속 달라고만 하느냐? 그건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손자 보니까 그냥 달라고만 해, 그냥 달라고만. 그냥.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아하,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구나. 집 필요한 거 달라고만 소리만 질러요. 달라는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먼저? 존재론적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죠? 이 기도만 아니고 이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경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가 뭐냐? 이 예수님의 이 속성을 항상 내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렇게 이제 그것을 내가 주변에게 알려주는 일. 이것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사역적 속성 우리 알겠죠? 사역적으로 이분이 직접 말씀으로 손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분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생각 다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소부재를 항상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요. 아, 주님, 내 자녀들도 지금 이 저기 여기 다 흩어져 있잖아요. 주님이 옆에 계시죠? 내 아들, 내 딸들, 손자, 손녀들 주님이 붙잡고 계시죠? 다 이렇게 내가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선교지에 또 우리 사역자들 아프리카부터 중동 좌의 아시아 전역에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주님 함께하고 계시죠? 함께하고 계시죠?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홍수가 터져서 우리 사역자들이 밭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예, 농사 짓는 밭이. 그래서 어떡하지요 목사님? 그래서 아, 이, 그, 이제 돈 좀 보내줘야 돼요. 예, 그,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자, 사역적 예수님, 뭐예요? 창조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예수님. 이걸 항상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품적 예수님, 속성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 이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막 정죄하고 그러진 못해요. 비난하고.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아,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예? 그래서 어디에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성품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이렇게 자비, merciful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매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입만 열면 남을 정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보면은 아,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뭐로 봐요? 자비의 눈으로 보는. 그래서 우리 팔복 중에서도 그 있죠? 복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서 너는 자비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너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 예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 다 부족하잖아요. 온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항상 그 부족한 가운데 그걸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랑 무조건 안아주는 것, 자비 항상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성품을 가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은혜 말할 것도 없죠. 무료로 선언주는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냥 은혜 베푸는 거예요. 은혜 베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분은 또 법적으로 항상 뚜렷한 분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이 공의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 안에서의 공의예요. 오케이? 공의롭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공의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첫째 단계가 뭘까요? 그러면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이 속성을 항상,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속성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암송하는 사람이.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해져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이 수준이 하네. 오케이? 그러면 제 말 잘 따라오시죠? 이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죽을 때까지. 예. 저도 이걸 연습을 쉬지 않고 해요. 이걸 연습하다 보면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예. 자, 이것이 첫째 단계의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이것을 연습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안 하는 사람을 딱 볼 수가 있어요. 하는 자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제 설교 이걸로 끝낼까요?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또 묵상하는 또 다른 수준에 이런 위대하신 속성을 가진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내려오셨나?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시게끔 그래가지고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실 것을 결정하시고는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되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100% 인간이 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셔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100%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 무슨 일로 사람이 되셨나? 이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니? 전인적 구원인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 전인적 구원이 뭐죠? 사람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예. 이분이 피를 흘리셨는데 어떻게 피를 흘리셨나? 손, 발, 옆구리에 찔리심을 당하고 피를 흘렸었더니 이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 없이는 영원한 생명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디자인하시고는 이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인적 구원의 첫 번째 요건이 이런 위대하신 속성을 가진 이분이 창세전에 피 흘리는 계획을 하시고 실제 피 흘리셨다. 이분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발 옆구리에 찔리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되시기 위해서 Savior 우리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구나. 이것이 창세전에 디자인됐구나. 이 엄청난 속성을 가지신 분이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씀. 그 막연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속성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는 이런 속성을 가진 분이 전인적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손발 옆구리에 찔리심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전인적 구원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똑같이 우리 대속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분이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분이 그러니까 저주 말살을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말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 실제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위대하신 속성을 받은 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가 되셨구나. 이 저주를 받은
사건 때문에 대속죄 되셨구나. 이것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주변에 나누는 사람이죠. 그것만 아니고 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것만이 아니고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이분이 세 번째로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화죠. 매일 짓는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미 인격적인 자존심 상처를 받았구나. 피조물들에게 이런 엄청난 속성을 가진 이것을 다 포기하시는 이 자존심 상처를 받으셨구나. 이것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범죄들을 그래서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는 거라.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나의 매일 짓는 자범죄들을 주님이 다 이렇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다. 오케이? 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묵상만 하면은 엄청난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이 이걸 하셨군요. 오케이? 그리고는 이분이 우리의 쓴뿌리까지 다 제거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질투심, 이 쓴뿌리에 아주 제일 깊이 들어있는 이 질투심까지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를 무슨 구원이에요? 전적인 구원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전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경외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 12가지 속성을 묵상하자, 생각하자, 기억하자.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그럴 때 이미 나에게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전인적 구원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하, 이분이 이 손발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리시고 저주 받으시고 그래서 대속자가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분이 저주받으신 것만이 아니고 이분이 뭐해요? 우리의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자존심 상처를 입으셨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채찍까지 맞으셨구나. 이것은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묵상하는 사람, 지금 요 두 가지를 순서대로요, 묵상하는 사람을 제가 볼 때는 뭐냐, 자기도 모르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발전돼요. 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건 자동 케이스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서서히 발전되게 돼 있어요. 딴 방법 없어요. 딴 방법 없어요. 무슨 뭐 다른 테크닉 필요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요, 이렇게 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성서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곧
무슨 사람이? 여기 남은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보면 딱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표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분들은 다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대부분이 이걸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타 종교를 다 같이 믿고 바벨론 종교. 그런데 항상 남은 자들 소수가 있었다. 그래서 은혜로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남은 자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렇게 딱 성경에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 남은 자들이 이 사람들은 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 종교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여호와를 이렇게 이 속성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 전인적 구원을 항상 묵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남은 자들은 아주 유치원 레벨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의 남은 자들은 훨씬 더 수준이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은 네. 이게 크리스천의 파라독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요. 이 기독교의 파라독스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의 가르침에 더 따르고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모시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지금 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요. 그런데도 세상 잘 되고요. 뭐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낙원에 가요. 예, 네. 그게 우리 크리스천 파라독스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핍박받으면서 세상 일도 잘 안 되는데도 소위 내가 말하는 건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게 소수가 뭐가 잘 풀리지도 않는데 예.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은혜로죠. 은혜로. 근데 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주변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히는 게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그건 소생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머리 엑서사이즈만 하는 거예요. 정보 교환만 하는 거지 살아나는 일은 못해요. 왜?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분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이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의 내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은 잠언 1장 7절에 참 지식자들이다 그래서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참 지혜자들이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이 사람들을 구루터기들이다. 구루터기들이다. 거룩한 씨들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제 재림 전에 우리 와서 신약 영어로는 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소생케 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감들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예. 왜 결혼식을 준비하셨나?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결혼식이라는 거는 천년왕국 때 통치자의 라이선스를 주는 게 결혼식이에요. 천년왕국 때 지도자, 통치자의 라이선스, 면허를 주는 게. 그뿐 아니라 신천신지에서도 통치자의 자격을 부여받는 그런 분들이 신부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 목적 파트너들이 영원히 이제 이 일을 할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천국은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 시스템이 이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결론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남은 자 시리즈 하죠? 그럼 남은 자는 앞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공부를 더 많이 하겠지만 일단락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황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호와를 이 속성을 항상 묵상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암기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훌륭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전인적 구원까지 해주셨네요. 이것을 우리가 네 가지 순서 있죠? 이것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는 이것을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본 형제자매들에게, NK 형제자매들에게, 또는 다른 족속들에게, 내 민족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하,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분들이 남은 자들이구나. 숫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낙원 가요. 죽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만 저 동네 올라가면은 계층이 다르다는 계층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저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어리 맨들이에요. 이미 저쪽 세계를 보는 사람의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들을 저 혼인잔치에 참여해 은혜 주실 것이고 통치자 역할을 하도록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비전아리로 보는 사람이, 저는 그 비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지금도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도 중동으로 떠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왜 가요? 뭐 돈 벌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비행기 10시간 이상 가야 돼요. 그것도 시차가 6시간 차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깜깜해요.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또 서바이브 하지 하고. 그런데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이 비전을 보기 때문에, 이 비전을. 우리가 일본 선교 왜 합니까? NK 선교 왜 합니까? 이 비전을 보면서 하셔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일본 분들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주실 때 우리가 이 비전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남은 자들이구나. NK 분들 남은 자들이구나.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지 마세요. 오케이? 우리 시간 낭비해. 자원 낭비해.
그러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리프로덕션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사람 안 보내시고 그런 사람들만 우리에게 보내주실 걸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 되야겠어요. 아멘. 그냥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절대로 서로 뭐 부족한 걸 보고 이렇게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없지만 저는 그냥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항상 부족한 걸 봐도 그냥 안아주시고 그럴 때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비예요, 자비. 그래야지만 그 자비를 예수님께 내가 받게 돼요. 네, 그것도 말로 해서 안 돼요.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보니까 은혜 같아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성품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남은 자 시리즈의 두 번째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남은 자라는 이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외한다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를 깨닫게 한 성경에서 가르쳐진 부분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게 황 목사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흠뻑 깊이 젖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이 남은 자,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날로 발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 남은 자들을 향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 부를 때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날로 이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는 이 권한을 이 모든 속성들을 날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정말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이 예수님의 12가지 속성을 항상 묵상하며 기억하며 생각하며 또 우리 예수님의 전인적 구원하신 그 사건을 항상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변에 나누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만사를 제쳐놓고 이 일에 하루 24시간 이 메시지에 항상 묵상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